선생님 아까 전에 순대 오징어 순대 뭐 해주나 그랬지. 우리 요거 말고 또 그거 하나 더 해가지고 오늘 밥 먹어야죠. 어 오징어 순대 하자. 와 오징어 순대 다 치우고 진짜 재료 좋아하는데. 가져와. 재료 가져와. 네 재료 가져와. 와 이게 갑오징어예요? 갑오징어인데 오징어철이에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쭉 하면은 뽑아줘 다 내장까지. 어머. 이렇게 해서. 와. 그런데 이제 이 뼈를 동민아. 예예. 예. 이 뼈. 어 이걸 그 빼야 돼. 이게 네. 갑오징어야. 요거를. 그 뼈를 제가 살살살 빼볼까요? 어 빼. 칼로 다 빼라. 네네네. 어 있으면 좀 넣고. 카리빈. 네, 카리빈. 카리빈. 어, 아 이건 기본 아니냐? 응? 기본 아니야? 이거 안 해봤니 이런 거? 선생님 오징어 안 다치게 잘 뺐습니다. 아 잘해서 깨끗이 씻고. 네. 네. 아 껍질을 벗기지 말고. 껍질 벗겼는데. 아 껍질 벗겨요? 어 껍질 벗겨. 근데 이쪽 껍질은 벗기면 안 되겠네요. 껍질 까지면 터지거든요. 어. 이쪽 배 쪽만. 네 그죠 한쪽만 까는 거. 우리 최 셰프는 참 모범생이에요. 궁금한 거 잘 물어보고. 아니, 흐뭇한 아래 표정. 어, 둘을 알아. 알아. 어. 아, 근데 선생님은 하나를 짚어주시면서 둘, 세 개를 알게끔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쟤 왜 저래? 어, 주머니 바꾸니. 사랑받으려고 환장하는구나. 동민아, 선생님, 예. 보고 배워. 장난하지 마! 아니, 이렇게 나 하나도 안 다치게 잘 잤어. 장난하고 있어, 이제. 아니, 깨끗하게 씻고 있었습니다. 너 여기 소금을, 네. 소금 어딨어? 소금 여기. 자, 이렇게 잡아서 껍질을 벗겨, 이렇게. 아, 껍질이요? 어. 네. 다리도 씁니까? 오징어 다리도 써요? 다리는 그냥 아까우니까 어. 안에 채 썰어서 넣으면 돼요. 아, 네네네. 네. 그리고 순대를 썰었을 때 색깔 때문에 당근을 조금 넣을 겁니다. 네, 당근을 넣습니다. 당근. 당근이지. 다 됐고 나는 생새우로 항상 이것도 냉동실에 있으니까 이것 좀 해갖고 자 그다음에 부추를 넣습니다. 부추. 부추는 숨이 죽기 때문에 양을 제일 많이 넣습니다. 그 다음엔 고추 두 개를 이건 청양고추가 아닙니다. 일반 고추래요? 네, 일반 고추입니다. 너무 빠르신데요? 양파 3분의 1만 합니다. 양파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질퍽해져요. 다 됐어. 아직 다 못 다졌는데? 당면. 당면. 역시 순대 당면. 그거면 끝이에요. 선생님, 저희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선생님 손이 어우 번개와도 같으시네. 저 번개 킴이라고 불러주세요. 저 번개 킴이라고 불러주세요. 다 돼가나요? 다 돼가나요? 다 돼가나요? 선생님, 이 당면도 잘게 쓸지요? 어, 네. 뭘 모든 재료는 비슷하게. 네네. 부추를 가장 많이 넣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추를 부추. 제일 열심히 썰어야지. 어, 미카엘, 당면 조금 더 다져. 아, 예.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그 저 삐져 나와. 다른 거는 다 고운데 왜 당면만 굵게 했니? 너 미쳤니? 너 미쳤니? 다 굵게. 이거 서양식으로 쓰는 거야. 야, 너 무슨 선생님 뭐라 그랬어? 콩이면 콩에서 팥이라고 한다. 당면 빨리 다시 썰어. 네. 정신 바짝 차려. 두부 3분의 1만. 두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응. 또 큰 놈 했다가 너 죽어.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죽는다. 자, 두부 3분의 2모 썼다가 돌아가신 분 계십니다. 자, 두부 거즈에 짜세요. 물기 쭉 빼고. 자, 두부에 있는 물기는 최대한 짜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밀가루, 네. 후추, 소금 가져. 소금. 밀가루, 후추, 소금 준비해 주십시오. 자. 야, 너 왜 먼저 후추 넣어, 이 자식아! 야, 너 왜 먼저 후추 넣어, 이 자식아! 너무 많대! 아, 미카엘. 기다려! 기다려. 왜 먼저 넣어? 순서가 있어. 그렇지. 자,
소금을 소금 찍어 약간만. 왜 간장을 안 넣고 소금을 넣는지 아는 사람? 간장을 넣으면 색깔이 탁해지고 검해지고 질퍽해집니다. 질퍽해지니까. 소금 약간. 그냥 넌둥 만둥 뿌려. 그냥 넌둥 만둥 뿌려. 그냥 넌둥 만둥 뿌려. 아, 넌둥 만둥. 넌둥 만둥 뿌리죠. 저렇게 소금. 넌둥 만둥 한국말인가? 후추 조금 넌둥 만둥. 넌둥 만둥. 후추. 페퍼, 페퍼. 후추. 페퍼, 페퍼. 자박자박 할 정도로. 유아 자박자박 미카엘. I don't know 자박자박. 노글노글 곰사가지거든. Do you know 노글노글 곰사가? 군동네하고 신내가 나. 군동네 뭐 그는. 그냥 넌둥 만둥 뿌려. 네. 그게 내 레시피입니다. 이것도 맛이 셋 다 다 다르겠는데. 자. 밀가루를 많이 넣으면은 퍽퍽거려요. 반스푼? 반스푼. 반스푼. 반스푼 넣으십시오. 반스푼. 그다음에 찰밥이 있어요. 떼어서 이렇게 이렇게 놓아 주세요.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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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주세요. 섞어 주십니다. 살살살살. 예, 살살살. 애기 다루듯이 살살살살. 살살살살. 아이고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우리 애기야. 아이고 예쁘 이쁘다. 자 됐습니다. 자 지금 갑오징어입니다. 손은 깡깡 아주 꾹꾹 눌러서 최대한. 꾹꾹. 최대한 뚱뚱하게 노산 시켰지만 좀 되죠? 아 그러면 속을 채우지 말란 얘기인가요? 아니 제. 뚱뚱해졌어요. 이거 맛있겠다. 우와. 자, 최대한 총총히 꾸며주세요. 짧은 이쑤시개로 잘 꾸며주세요. 지금 약간 보고 같죠? 접시에 담아서 가마솥으로 오세요. 와. 푸짐해 보여. 푸짐해 보이지. 동민아. 예. 뚜껑 열어야지. 어, 열어. 우와. 조심 조심. 와. 오케이. 자. 아 찌만한 거야. 어. 얹으세요. 아 그대로. 와. 자 왜 미카엘 와? 아 여기 좀. 야 똑같이 얹어야 똑같은 시간에 이거. 아 여기 이렇게 사인 좀 해달라고. 여기 회심 올리면 자기 거를 확인하려고 사인하는데요 가갖고. 어, 안 바꿔놔. 이거 내 거, 이거 미카엘 거, 이거 최세프 거, 이거 영세프. 예 맞아. 뚜껑 오픈. 오픈. 오픈 더 와. 오픈 더 와. 오픈 더 와. 아 클로즈 더. 클로즈 더. 어 클로즈 더. 안녕. 잘 가. 자 시간제 동민아. 예. 몇 분이에요? 7, 8분 정도. 7, 8분. 그리고 초간장을 만들어요. 찍어 먹을. 네. 우리 늘 하듯이 양조간장에 네. 식초. 딱 좋아. 딱 좋아. 식초와 간장 비율 어떻게 돼요? 어. 알아서 해가지고 찍어 먹어봐. 아 비율은 혹시... 알아서입니다. 양조간장 3회 식초 1. 네, 딱 좋아요. 약간 새콤하게. 아 새콤. 얘는 오징어 자체가 비리잖아. 아 새콤. 약간 새콤. 어. 3대 2 정도네요. 어 어. 식초 좀 더 넣어. 식초 조금 더. 근데 이게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레시피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배우기가 더 좋아요. 이게 실제로 하게 되니까. 근데 레시피 몇십 점씩 그것만 외우다 보면 이게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응용을 맞아요. 하니까 네. 그런 게 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너만의 요리를 그려보아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전문 셰프님들도 이 선생님의 그런 단어들로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능둥만둥, 이만치, 저만치. 요만큼. 네, 이런 걸로. 교재도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소금과 후추는 능둥만둥 이렇게 써놓으면은 자기가 해볼 거 아니에요. 능둥만둥이 어느 정도지? 이만큼인가 이만큼인가 이런 걸 해볼 거 아니에요. 동민아, 동민아,
마른 행주를 쳐서 다 갖다 드려. 서 있지 말고. 네. 너는 놀지 마, 몸을 써, 이놈아. 아, 저도 연예인인데 마이크 달고 얘기하는 거 일하는 건데 자꾸 논다고 하시면. 말하면서 일을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말이 자, 많아. 예, 말은 다, 다들 일하세요, 일하세요. 조사연 씨 노래 부르세요. 자, 오징어 뜨자. 자, 뚜껑 열어. 자, 뚜껑 열어. 자. 자. 까꿍. 어휴, 터지는구나. 터졌다. 어휴, 터지는구나. 터졌다. 제 거 터졌어요? 다 터졌어, 다. 어허, 니칼이 늦게 넣어서 안 터졌어. 내 건 안 터졌어. 니칼이 늦게 넣어서 그래. 오, 저 거는 완전 판타스틱이라고. 니칼 안 터졌어? 이거 누구 거야? 네, 니칼. 아, 니칼. 이게 선생님 거네. 아니야, 내 거 이거야. 와, 이 속에. 선생님, 이거 만두로, 만두 피에다 넣어도 엄청 맛있겠는데요? 와, 진짜 맛있네. 와, 진짜 맛있다. 어머니의 역시 반찬은, 근데 이렇게 돼도 이 속이 너무 맛있게 되는데? 야,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드네. 이거는 읽었어요. 역시 반찬은. 근데 이게 맞죠? 이 속이 너무 맛있게 되는데. 맛있어요. 새우가 가운데 워낙 소통해가지고 조금 더 떼야 될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잘했어.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제자야. 어떻게 넌 하나를 이렇게 주면 다섯 개나 하는 거? 그냥 넌둥 만둥 뿌려. 애기다루도 살살살살. 짧은 이쑤시개로 잘 꼬매주세요.